빠방하이, 다들 과자 좋아하시죠? 저도 과자 먹는 낙으로 살고 있는 1인입니다. 출출할 때면 꼭 생각나는 과자, 이만큼 중독성 강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자에 엮인 세계의 신기한 문화들을 탈탈 털어볼게요. 세계의 신기한 과자 탑5 시작하겠습니다. 미식의 나라 태국, 똠양꿍 맛 빼빼로, 돼지 껍데기 튀김 등 신기한 과자가 많지만요. 태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과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과자. 편의점에 김과자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김부각 스타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김보다는 딱딱한 느낌, 씹으면 바삭바삭 부서지는 식감이죠. 오리지널, 스파이시, 똠양꿍, 시푸드, 고추냉이 등 맛도 다양한데요. 짭조름한 게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좋고 맥주 안주로도 최고라는. 태국에서 김과자 유행이 시작된 건 2004년쯤입니다. 태국 식품회사 타오케노이에서 처음 출시한 이후 화교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돌던 게 태국인들에게까지 확산되며 전국민적인 인기 간식이 된 건데요. 대기업들도 뛰어들면서 수많은 김과자 브랜드들이 생겨났죠. 사실 김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익숙하지만 외국에서는 생소한 식재료였습니다. 영어로 씨위드, 바다에서 나는 잡초라는 뜻.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블랙페이퍼라고 부르며 일종의 혐오식품처럼 여겼을 정도인데요. 열량이 낮고 비타민 A와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김, 지금은 웰빙 건강 스낵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태국 김과자는 외국인들이 김을 반찬이 아니라 간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점에 착안. 한 장씩 롤 형태로 돌돌 말아 포장해 거부감을 덜고 편의성을 높였고요. 태국 가면 꼭 사야 할 기념품으로 등극한 거죠. 그런데 태국 김과자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김을 양식하려면 수온과 조도 등 기후 조건이 중요한데요. 열대 몬순 기후인 태국에서는 김이 단 한 장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 대신 전량 수입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김을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뿐. 그중 태국의 김 수입량 대부분은 한국산인데요. 중국산은 두께가 두꺼워 과자로 만들었을 때 식감이 좋지 않고요. 일본산은 품질은 좋지만 자국 소비가 많아 공급 물량이 적고 가격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되죠. 반면 우리나라 김은 청정 해양 지역인데다가 중량과 가격 모두 우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른 김의 절반이 태국으로 팔려나가는데요. 김을 수입한 후 과자 형태로 가공해 세계 30여 국에 수출하는 태국 김과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글로벌 김과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태국 김과자. 알고 보니 전부 우리나라 김이었다니 신기하네요. 미국인들 과자 참 많이 먹습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과자 봉지 크기는 일명 파티 사이즈로 빅 사이즈가 대부분.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 먹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90%가 매일 과자를 먹는다고 하죠. 퇴근 후 감자칩 봉지 뜯어 넷플 보는 게 꿈놀. 미국은 긴 세월 동안 쿠키, 스낵, 감자칩, 비스킷, 초콜릿 등 다양한 종류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만큼 역사 깊은 과자들도 많은데요. 1912년부터 생산된 오레오 쿠키, 1934년 출시된 리치 크래커, 1941년 등장한 M&M's, 그리고 원조 초코파이도 있습니다. 1970년 출시된 문파이, 달처럼 큰 비스킷이라는 의미. 비스킷에 단 걸 얹어 먹는 미국인들의 습관을 캐치해 아예 초콜릿과 마시멜로를 입혀버린 거죠. 문파이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일종의 간편식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대공황 시절 현장에서 나눠준 문파이를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이렇듯 1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인들의 과자 먹는 식습관. 안 그래도 과자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과자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과자 매출은 240조 원,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약 50%가 하루에 3봉지 이상의 과자를 섭취한다고. 코로나 이후 실내 활동이 늘어난 탓도 큰데요. 비교적 과자를 멀리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세대는 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없고요. 제대로 식사하는 대신 과자로 끼니를 떼어버리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과자 중독에 빠진 이유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과자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과자의 원료인 밀가루, 옥수수, 콩 등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까지 지원합니다. 생산비가 더욱 절감돼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는 타고난 미국인들의 입맛 덕분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 밥배와 과자배가 따로인 게 기본이지만요. 미국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식은 빵, 면과 같은 밀가루. 과자 역시 밀가루라 별 거부감이 없고요. 평소에도 시리얼이나 팬케이크 같은 단짠단짠 식사를 즐기는 편. 따지고 보면 과자와 별 다를 것도 없다는.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과자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즐깁니다.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극적인 스낵류를 씹으면서 푸는 건데요. 그래서 매운 음식은 싫어해도 매운 과자는 또 환장한다고 하네요. 과자를 밥 대신 먹는다니 따라했다간 등짝 스매싱 각이겠네요.
우리나라 과자의 인기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국 제품보다 더 사랑받는 국민 과자 반열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외국에서 더 핫하다는 K과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아이스크림 메로나. 의외로 브라질에서도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통합니다. 2002년 브라질에 처음 진출한 후 단번에 현지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은 건데요. 초콜릿 맛 위주였던 남미의 아이스크림 시장. 과일 맛이 있다 해도 대부분 과일 주스를 그대로 얼린 것뿐. 부드러운 우유와 달콤한 과일 향의 메로나는 이색적인 맛으로 다가왔죠. 멜론 맛 외에도 복숭아 맛, 코코넛 맛, 망고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등 다양한 맛을 선보였는데요. 메로나가 브라질 디저트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현지 국영 TV에서 다룰 정도였죠.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아이스크림이지만 브라질에서는 고가의 아이스크림으로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디저트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스파우트껌을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출시된 안에 시럽이 들어있는 센터 리퀴드 타입의 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단종되었지만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77년 중동 껌 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현재까지 7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외, 그것도 중동에서 50년 가까이 사랑받는 제품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스파우트는 껌이 낯설었던 중동에 달콤한 껌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씹는 순간 과일 시럽이 터져나와서 사막 기후로 입이 건조한 현지인들의 취향을 저격. 가장 인기 있는 맛은 중동인들이 좋아하는 향인 시나몬 맛이라고 하네요. 꼬북칩도 세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겹 과자의 바삭바삭한 식감이 전 세계에서 통했다는 평. 미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중국 등 16개 국가에서 판매 중인데요. 글로벌 누적 매출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선 지 올해로 1초에 2개씩 팔린 셈이라고 하죠. 미국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도 입점해 있는데요. 한 미국 유명 음식 매체는 2024년 코스트코에서 사야 할 최고의 식품 중 하나로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을 꼽은 바 있죠.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맛, 설탕, 초콜릿, 계피가 하나로 결합됐다며 극찬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도 잘 나가는 우리나라 과자, 세상 뿌듯하네요. 우리나라 국민과자하면 떠오르는 것, 새우깡, 초코파이. 이번 순위에서는 나라별 국민과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풍미의 고소한 통밀비스켓 다이제, 다들 아시죠?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제 스티블. 사실 다이제는 영국과 기술 제휴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다이제 스티브로 출시된 과자인데요. 1997년 계약 만료와 동시에 다이제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소화제라는 의미의 다이제 스티블. 1839년 두 명의 의사가 소화를 돕기 위한 식품으로 개발한 과자입니다. 소화성 메가 추출물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가루를 함유,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밀크티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해 오늘날까지 영국인들의 필수템이 됐다고 하네요. 팝타르트, 미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과제입니다. 두 장의 페이스트리 사이에 달콤한 필링이 들어있는 게 특징. 그런데 팝타르트를 맛본 우리나라 사람들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밀가루 풋내에 눅눅한 식감, 딱딱하게 굳은 설탕 덩어리까지 너무 불량식품 같다는 건데요. 뭐에는 넣어 이거 구워먹는 겁니다. 물론 생으로 먹어도 문제는 없지만요. 토스터에 구우면 부드러운 빵으로 변하면서 특유의 밀가루 맛이 사라지고요. 바삭한 듯 쫀득한 게 맛있어진다고 하죠. 달달하고 누구나 만들어 먹기 쉬워서 미국 어린이들의 국민 아침 메뉴로 등극한 켈로그의 팝타르트. 여기에는 숨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쟁사인 포스트의 제품이었다는 것. 차가운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대신 따뜻하게 데워먹을 간편식을 고안해낸 포스트. 이 아이디어에 눈독들이던 켈로그가 선수를 쳐버린 거죠. 6개월 만에 자체 상품을 개발. 앤디 워홀의 팝아트에서 영감을 받아 팝타르트라고 이름을 붙여버렸다고 하네요. 일본의 국민 술안주 카키노타네는 쌀과자인 센베이의 일종입니다. 김의 씨앗이라는 뜻.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1924년 일본의 한 쌀과자 공장 회사 대표가 실수로 센베이 금형을 밟아 구부러진 사건이 있었지만 그대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 과자 의외로 일본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고유의 쌀과자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고소한 쌀 과 간장 양념에 살짝 매콤한 맛. 맥주 한 캔에 카키티 작은 봉지로 간단하게 혼술하는 게 흔한 풍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의 국민 간식은 라티아오입니다. 밀가루에 매운 양념을 더해 만든 일종의 마라맛 쫀득이. 저렴한 가격에 중독성 강한 맛으로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요. 해외에서도 핫한 간식이 됩니다. 다만 불량식품 이미지가 있긴 한데요. 자극적이면서 너무 기름진 맛, 냄새가 너무 심해서 라티아오를 먹고 나선 환기가 필수라고 하네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기한 과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사진, 이색적인 맛으로 화제가 된 솜사탕입니다. 연한 초록빛, 보통의 솜사탕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맛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풍기는 오이 피클 향, 누가 사 먹을까 싶은데 다른 피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핫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매운맛 스니커즈입니다. 새빨간 포장지와 다르게 막상 뜯어보면 땅콩과 캐러멜이 들어있는 평범한 초코비, 안심은 금물입니다. 맛을 보면 알싸한 고추 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다행히도 중국 한정판이었다고 하네요. 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의 돼지 껍데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은은한 불에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요. 스페인과 멕시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한번 삶아낸 돼지 껍데기를 높은 온도의 기름에 튀겨서 과자로 먹습니다.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 케첩, 머스터드 소스에 찍어 먹거나 라임과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도 조합이 좋다고 하는데요. 요리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라고 하네요. 쿠키 도우를 아시나요? 오븐에 넣기 전 쿠키 생 반죽입니다. 굽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콕 찍어 맛을 보는데요. 설탕과 크림이 서걱거리는 식감, 이 오묘한 맛이 좋았던 걸까요? 아예 쿠키 도우를 숟가락으로 퍼먹기 시작한 사람들, 제품으로 출시돼버립니다. 꾸덕꾸덕한 쿠키 반죽 그대로의 달달한 맛이 매력이라는데요. 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을 넣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본에는 규동맛 프링글스도 있습니다. 짭짤한 양념고기에 묘하게 퍼지는 생강향, 진짜 규동 맛을 그럴싸하게 재현했다고. 교자맛 과자는 맛도 모양도 만두 그대로입니다. 포장을 뜯으면 바싹 구워진 교자만두 4알이 들어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인데요. 육즙만 없을 뿐 만두의 기름향이 은은하게 풍겨서 안주로도 괜찮다고 하네요. 소곱창 볶음맛 과자도 있습니다. 단짠단짠한 된장맛, 안에 든 곱까지 그대로 재현했죠. 마지막은 일본 병기사탕입니다. 병기 모양 장난감을 조립한 뒤 물탱크에 가루사탕을 넣고 물을 섞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달콤한 액체가 생성되는데요. 병기 속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으면 되죠. 가루사탕은 흰색과 노란색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계속 리필해 먹을 수 있도록 병기를 청소할 수 있는 초소형 세제와 청소도구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병기사탕이라니 수요 없는 공급이네요. 나라별 국민과자부터 이런 것도 있었어 싶은 특이한 과자들까지 한 번쯤 다 먹어보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젤리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닭강정?